태어난 시간에 숨어 있는 여러분의 재물은 이것으로 재물운의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여러분들의 운명, 태어난 시로 보는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났어도 태어난 시간에 따라 운이 달라집니다.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말년의 재물운은 물론 자녀운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말년의 재물운이나 자녀운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어난 시간에 따라 운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어난 시간에 숨겨진 말년의 재물운과 자녀운 등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시생입니다. 이 자시는 쥐시간이라고 그러죠. 23시 30분부터 다음날 공한시 30분 미만인데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밤을 깨우는 쥐의 기민함을 공유하는 자시생들은요, 아주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초기에는 재물운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내와 끈기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데요. 건강운은 소화기 계통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년에는 안정된 가정과 재산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축시는 어떨까요? 축시는 소시간이죠. 이 축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소의 근면함과 인내심을 상징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꾸준히 쌓아가며 중년 이후에는 그 결실을 볼 수 있는데요. 건강운은 아주 강인한 편이지만 과로를 피하게 되면 말년에는 건강까지 잘 챙겨 평온한 가정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운을 닮아 리더십과 용기가 뛰어나고 목표지향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대담한 투자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이연관리를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은 활력이 넘치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말년에 사회적 지위를 크게 얻어서 명예를 누릴 것입니다. 요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토끼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진 이 묘시생들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요.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합니다. 건강은 신경계와 관련된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며 말년에는 평화로운 삶을 틀림없이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시, 아침 7시 반에서 9시 30분 미만입니다. 용이 하늘을 날며 비가 내리기를 대기하는 시간으로 진시생은 아주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도전적입니다. 새로운 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고집이 세고 독단적인 경향이 있어 타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사시생은요, 뱀이 또아리를 트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잘 처리합니다. 재물운이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은근한 고집이 있어서 대인관계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시는 말이 달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아주 열정적이고 또 진취적입니다.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리칠 수 있고요. 건강운은 보통이며 심혈관에 주의를 하면 좋습니다. 미시, 양이 풀을 뜯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온순하고 차분하며 인내심과 끈기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에요. 하지만 성격이 느려서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아주 좋아서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시, 원숭이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재주가 많습니다. 임기응변에도 능통하고요. 재물운도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인데 하지만 흠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좀 성격이 조급하고 고집이 또 은근히 셉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운은 항상 관절질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시, 17시 반에서 19시 반까지입니다. 닭이 둥지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꼼꼼하고 세심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잘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편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 질환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술시, 개가 집을 지키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성실하며 인내심과 끈기가 있습니다. 재물운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대인관계는 물론 기인이도와 술술 풀리는 운세인데요. 성격이 다소 급해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술시에 태어난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죠. 해시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까지 이 대지가 잠자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차분하고 온순하며 인내심과 끈기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데 이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고 하지만 성격이 약간 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예민하고 고집이 세서 대인관계에서는 이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운은 생식기 질환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시간은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택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숨겨진 운명, 태어난 시로 보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에 맞춰 대처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주팔자는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자신의 운명을 믿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